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이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CJ 프레쇼의 MD직, 그러니까 구매 해외 영업 이거 지원자인데요. 네. 이 CJ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회사인지 우리 멘토님께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CJ 프레쉬웨이는요, 1988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이고요. 또 우리 프레쉬웨이 영어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신선한 길. 아, 맞아요. 그래서 식자재를 신선하게 유통하는 회사예요. 네. 식자재 유통뿐만 아니라 우리 급식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회사, 군내 식당 또는 병원 같은 데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CJ 교육을 많이 들어가서 제가 연수원에서 밥을 많이 먹어봤는데요. 네. 정말 그 맛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신선하고 아주 예. 네. 저도 먹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러셨어요? CF가 만든 음식입니다. 아. 진짜 맛있습니다. 양도 정말 많고요. 네. 고기 질이 너무 좋습니다. 아, CJ 사랑해요. 네. 네, 대기업 계열사지만 B2B 사업이 중심이라서 일반인과의 접촉이 많지는 않은데요. 지원 학생은 CJ 프레쉬웨이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갖고 있나요? 네, 누구나 CJ라고 하면 많은 계열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식품 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 생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아워홈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CJ 프레쉬웨이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편의점 이쪽에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CJ 프레쉬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CJ 그룹 채용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그 올 하반기에는 대기업들이 그 채용을 굉장히 많이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CJ 프레쉬웨이 전망이 좀 어떠십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가 먹거리라고 하는 게요, 가장 사람이 살아있는 한 가장 큰 이슈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식 자체가 한 끼 먹고 그냥 끝내버릴래 이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음식을 건강하게 잘 먹고 싶어 하죠. 그래서 회사의 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밝아요. 매출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에 따라서 공채 인원도 아마 점점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룹 차원의 채용을 할 경우에 서류 통과 후에 인적성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CJ그룹의 인적성 평가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CJ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요. 네. 우리 기초 직업 능력하고요. 가치관을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시험 문제라고 하죠. 평가를 할 때요. 네. 이게 두 개가 항목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문제를 빨리 읽고 그 제한된 시간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훈련이 필요한데 자, 굳이 훈련까지 해가면서 가치관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냐. 자, 그래도 CJ에 어플라이를 하는 지원자라면 좀 더 적화되어 있는 어떤 훈련 방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인적성 평가를 비롯해서 면접까지 거쳐서 각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뽑게 될 텐데요. CJ 프레쉬웨이의 경우에는 좀 어떤 인재를 선호하나요? 우리 CJ 프레쉬웨이의 인재상은요. 정직하고 열정적이며 창의적인 인재. 또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전문성을 갖춘 인재 이렇게 인재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MD직이에요. MD. 그 CJ 프레쉬웨이의 MD직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좀 하나요? MD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그 식자재를 유통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신선하고 좋은 것들을 그 최적화된 가격으로 적기에 구매를 하는 그 이런 능력이 이제 필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요. CJ 프레쉬 CJ 같은 경우에는 MD도 이렇게 그 상품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죠. 농산물 MD, 예, 축산물 MD, 그리고 또 가공 MD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각 분야에 대해서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검도라고 합니다. 네. 전공은 영어 영문과 국제무역을 복수 전공했고요. 네. 학점은 3.91점 이미 졸업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격증으로는 유통관리사 2급, 무역영어 1급을 보유하고 있고요. 수상 경력은 산업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네? 제8기 지역특과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단에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수학생 1위로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960점. 네. 와, 역시 영어 영문학과 다워요. 대단합니다. 토익 스피킹 레벨 7, HSK 5급 245점을 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오, 뭐가 많은데. 대단해요. 동행 프로젝트 9개월, 한국어 도우미 8개월, 오. 월드비전 8개월, 야. 인천 아시안게임 청년 서포터즈 8개월, 오. 교내 GTEP 사업단 1년 2개월, 야. 교내 검도 모임 1년 7개월, 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지식 멘토링 2개월의 경력이 있고요. 또 경력으로는 주식회사 EC21에서 5개월간 일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특기가 검도이고 뭐 교대 검도 모임에서 운동도 하고 대회까지 참가를 했는데 검도하니요, 쌤? 뭔가 좀 건강하고 멋있는 느낌. 반전 매력도 있는 느낌. 아, 멋있어요. 네, 저는 좀 다양한 대내외 활동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렇죠, 엄청나네요. 네. 다양한 봉사활동,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지원 활동까지 좀 다방면으로 활동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영문과다 보니까 어학 성적도 상당히 높은 것 같고 국내와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MD 직군에 좀 지원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일단 외국어 성적이 지금 이 지원자도 굉장히 좋고요. 네. 또 중국인 유학생 도움이라던가 또 어떤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활동이라던가 우리 외국인 외국어 또는 어떤 유통에 관련된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CJ 프레시웨이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근데 그 어떤 상품 지식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에 관련된 경험이나 어떤 경력이 조금 있어야 할 텐데 자기소개서에 네.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원 학생은 그 주인공의 프로필을 보면서 특별하게 인상이 남는 부분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네.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네. 대내외 활동이랑 경력을 총 합쳐서 보니까 6년 1개월 정도 기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눠서 했던지 다 같이 했던지 이렇게 꾸준하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분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볼게요. 이제 프레시웨이 MD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여러분이 해당 계열사와 직무를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1번, CJ 프레시웨이를 지원한 이유. 2번,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본인의 역량. 3번, 입사 후 본인의 목표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네, 그 지원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와 직무 지원 동기 모두를 함께 써야 되는 부분인데 선생님, 이런 점은 어떤 거에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이게 회사에 대한 관심도도 들어있고요. 네. 해당 직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지금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있어서 직장 생활 하는 동안에 나를 좀 잘 나 이런 사람이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하고 그 적합한 걸 가지고 나중에 잘할 거야. 정말 이 히스토리 같은 걸 써야 돼요. 아하. 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적합한 사람인 걸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나를 무턱대고 너무 많은 것들에 나열식 하는 거 있죠? 네. 그거보다는 하나에만 조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재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한 가지. 그래서 요거를 중점으로 해서 회사랑 연결하고 직무하고 연결하고 포부하고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썼는지 읽어볼 텐데요.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소제목별로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식자재 유통 전문가의 꿈. CJ 프레시웨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학식을 먹으며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하루 종일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만 적어도 몇백 명일 텐데 저 많은 재료는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오는 걸까? 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다가 B2B 식자재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약 40조 원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큰 시장이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은 CJ 프레시웨이로 약 2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J가 식자재 유통 사업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여 좀 더 조사를 해보다가 MD 직무에 매료되어 프레시웨이에 입사해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자재를 수입해 공급하고 해외에 우리나라의 좋은 식자재를 수출하는 글로벌 식자재 유통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회사 지원 동기로 본게는 좀 다소 단순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우리 지원 학생 어떻게 봤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는 회사를 네. 대입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자소서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이게 단순한 계기보다는 좀 더 눈에 띄는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제목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지원자의 개인적 특징이 좀 보이지 않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아요. 동기로서는 조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왜 동기가 만들어졌는지는 사실은 표현이 안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 직군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MD 직무에 매료가 돼서 입사를 나는 결심을 하게 됐다. 네. 어떻게, 어떤 부분 때문에 왜 매료가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 학생이, 이 지원자가 우리 MD라고 하는 직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건가? 뭔데? 왜? 이거 모르는 거죠. 네, 구체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직무 지원 동기까지 살펴보면 이제 주인공이 말하고 싶은 바가 뭔지 훨씬 더 잘 드러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아이템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GTEP에서 저는 팀원들과 함께 아이템 발굴, 협력업체 발굴, 해외 전시회 참가, 바이어 미팅, 선적,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직접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원한 MD 직무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소싱하여 좋은 품질의 상태로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한 뒤 판매와 사후 관리까지 한다는 점에서 제가 경험한 업무와 비슷하기에 타 지원자에 비해 업무 적응력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GTEP에서 화장품과 문구 제품을 대만, 미국, 홍콩, 싱가포르에 수출하며 약 20만 불의 실적을 내고 우수학생으로 선정되어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여받았습니다. 타겟 시장에 맞는 아이템을 소싱하기 위해 전시회와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얻으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적합한 아이템을 찾는 법을 배웠고 전시회에서 바이어와 미팅을 하면서 가격과 여러 조건들을 협상하는 법을 알아갔습니다. 이외에도 물류업체, 협력업체인 제조업체, 관세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 업무 진행을 하면서 협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중심으로 직무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학생의 경우 좀 분야는 다르지만 마케팅과 영업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봤나요? 일단 남들과는 다른 본인의 경험을 작성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랑 전공과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써줘서 좋았는데 이게 내용적인 면에서 타 지원자에 비해라는 말을 써주셨는데 이게 타 지원자가 본인보다 어떤 역량이 뛰어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런 말 쓰는 건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주인공이 좀 경험과 관련한 그 자신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얘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멘토님께서도 그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네. 직무라고 하는 부분, 그 MD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표현이 된 부분이 있어요. MD가 네, MD는 이러한 거다. 그러니까 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소싱해서 좋은 품질의 상태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다. 그러니까 MD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그 표현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는 식자재 MD예요. 식자재 관련된 어떤 경험이라든가 관련 연결되어 있는 무슨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빠져 있어서 네. 과연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식자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거거든요. 사례라고 하는 거는 정말 주변에 산재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MD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문장 표현과 관련해서는 띄어쓰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살피다 보면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오류가 자주 보이는데요. 일부 의존명사의 경우 조사로도 쓰이다 보니 때로는 띄어쓰고 때로는 붙여쓰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중에는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볼까요? 네, 이 부분에서 띄어쓰기 오류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단위의 띄어쓰기와 의존명사 띄어쓰기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만 적어도 몇백 명일 텐데 우선 숫자가 아닌 한글로 수를 쓰고 뒤에 단위가 오면 반드시 띄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띄었어야 할 부분이 텐데인데요. 텐데, 터인데가 줄어든 형태인데요.
의정문사 턴은 그 앞에 놓인 관용사형과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 눈물일 텐데,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자주 틀리는 의존명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모모하는 바에서 바의 경우인데요. 이것은 때로는 의존명사로, 때로는 어미로 쓰여 띄어 써야 할지 붙여 써야 할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바, 의존명사로 쓰일 경우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맡은 바 임무. 이처럼 앞에 꾸미는 말이 있거나 바를처럼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있으면 의존명사입니다. 맡은 바 임무의 경우에도 맡은 바의 임무처럼 바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있지만 생략된 것입니다. 반면에 어미로 쓰일 경우는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네 죄가 큰 바,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 진상을 들은 바, 그것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여기에서 니은 바는 어간 크와 결합해 한 단어가 되고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바는 연결어미가 돼 붙여 써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의존명사의 띄어쓰기에 대해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봄비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의 경우 소재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재 선택에 있어서 어떤 점에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아, 저는 인재상하고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걸 묻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멋진 성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업들의 인재상이 보통 그런 것들이거든요. 도전적인 것, 창의적인 것,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소재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뭐 정말 많거든요. 고등학교 때 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들도 사실은 목표에 의해서 도달해 가는 과정이고, 네. 또 대학생활 내내 뭐 어디 뭐 외국에 여행을 가서 아주 어려운 어떠한 문제에 딱 봉착을 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도 다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목표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높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또는 왜 숫자로만 보여질 수 있는 이런 것들, 또는 어떠한 성과가 커야 되니까 예를 들어 뭐 대회에 나간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은 어떤 소재를 선택했는지 소제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도전 정신으로 이루어낸 문구 제품 수출. 네. 그 앞서 얘기했던 GTEP, 지역특화 청년 무역 전문가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도전정신이라는 말 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인재상에서 정직하고 열정적이면 창의적인 인재라는 인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코드랑 어떻게 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 도전정신으로 이루어낸 문구 제품을 수출을 했대요. 네. 수출을 했다는 결과까지 지금 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도전 정신으로 이루어낸 문구 제품 수출. GTEP 활동 중에 저는 윗기수 선배님에게 받은 헤어 제품이 있었기에 기존 바이어 관리만 지속적으로 잘해도 활동 수료를 위한 수출 실적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전반적인 수출 프로세스를 배우고 성과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제품을 해외에 진출시켜 수출 실적을 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사업단이 지원하는 홍콩 국제문구 전시회 참가를 중간 목표로 잡고 아이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홍콩 시장은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이기에 저는 아동, 교육 문구 제품을 컨셉으로 잡고 관련 제품을 찾고자 했습니다. 2주 내내 구글링을 하고 전시회를 다니다가 히트 500에서 아이들의 IQ와 EQ를 높여준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던 스크래치 보드라는 제품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협약을 제의했지만 제조업체 실장님께서는 저희가 대학생이다 보니 신뢰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회사에 찾아가 미팅을 하며 저희와 협약을 맺음으로써 회사가 얻게 되는 이점을 강조하며 설득을 했고 결국 협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신선하고 유망한 아이템 덕분에 전시회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전시회 기간 내내 저희의 부스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왔고 마지막 날에는 홍콩 바이어에게 그 자리에서 트라이얼 오더를 받았습니다. 전시회에서 만난 바이어들과 지속적으로 프레스한 결과 홍콩, 싱가포르에 문구 제품을 수출하고 1년 독점 계약도 따냈습니다. 실장님께서 나중에 말하시길 사실 대학생들이기에 전혀 기대 안 했었지만 야무지고 당찬 제 적극성을 한번 믿고 함께 업무를 진행해보기로 결정한 것인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저는 목표를 세우면 가능성이 보이는 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겟 시장에 맞는 제품의 중요성과 설득을 할 때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흥미로운 경험인 것 같은데 주인공의 구체적인 목표와 스토리가 좀 한 대 섞인 기분입니다. 지은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까지 본 모든 자소서가 전공과 직무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그렇죠.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이거 1번, 2번 다 GT-EP에 대해서만 그렇죠, 기술을 그렇죠.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해외시장 맞춤 보고서 이걸 또 어떻게 작성했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나왔던 소재이긴 하지만 네. 경험을 좀 더 자세히 풀었던 느낌이거든요. 네.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근데 이제 중복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전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 내용은 중간중간에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나갔다라는 게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풀어쓴 느낌이 나서 우리가 읽는 재미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게 왜 중요한지 느끼게 됐다. 이제 내가 배운 점까지도 지금 표현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은요, 저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욕심을 내는 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회사에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프레시웨이라고 하는 회사. 프레시웨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여기다가 저 같으면 마지막에 조금 할 것 같거든요. 그냥 무작정 목표를 세우고 가능성이 보이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프레시웨이에서 뭐 관심 있어 하는 게 뭐가 있다. 또는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푸드 이제 그 유통을 하는 회사 있겠죠. 글로벌 회사들도. 그 회사가 요즘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한다. 그러면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서 도전하는 나의 역량을 가지고 나는 거기를 좀 어떻게 하겠다. 저 같으면 조금 더 확장돼서 또 좀 추가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질문 문항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으니까 1번 문항의 소재를 좀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예, 100% 바꿔야 돼요. 100% 네. 바꿔야 돼요. 너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예, 100% 바꿔야 됩니다. 100% 바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CJ 프레시웨이 MD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지원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이 미리 써야 할 방향에 대해 알려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네, 여러 항목 중에 어떤 내용에 대해 썼나요? 네, 제가 써본 항목은 두 번째인데요. 높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경험에 대해 썼습니다. 네. 멘토님이 미리 조언해준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네, 총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두 번째 과정과 결과를 함께 기술, 세 번째, 결과는 성공적이지 않아도 미래 지향적인 내용일 것. 네 번째로 배운 점과 진정성을 담을 것이었습니다. 좀 쓰면서 어렵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번 항목 자체가 조금 추상적인 느낌으로 다가와서 네. 코멘트 자체에 대입을 하기도 조금 어려웠거든요. 특히 이 미래 지향적이랑 진정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와닿게 써볼까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조언이 좀 잘 담겼는지 우리 지원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는 1,000명 이상의 청중들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스펙 또한 없는 대학 초창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저보다 더 특별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와 더불어 저의 특별한 경험들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홍보대사, 해외봉사, 발표 동아리 등 사람들을 알고 나를 알리는 활동에 힘을 쏟아부었고 특히 실제 강사님의 강연을 듣고 끝난 후에 저도 강연하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적극성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직업 방송에도 출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주최하는 S-TED라는 강연 프로그램에도 추천을 받아 같은 또래의 대학생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성공적으로 첫 강연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며 경험을 만들고 배웠던 저는 인간관계를 넓히기는 쉬웠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서 겸손을 배웠고 소통을 배웠으며 작은 사회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운 점들을 활용하여 발전된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사람들과 협업하는 특별한 사람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높은 목표라고 생각하는지를 드러냈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멘토님, 전체적인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보면은 과정과 결과를 함께 기술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과정하고 결과가 함께 기술이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강사님의 어떠한 것들을 보고 네. 내가 그분을 따라서 네.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네. 그래서 나는 직업방송에서 방송도 할 수 있게 됐고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좀 이 과정이 잘 나오고 실제 결과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제일 첫 번째 일단 높은 목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높은 목표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어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럼 지금 학생은 여기다가 1,000명 이상의 청중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목표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부족한 게 내가 왜 이런 목표를 세웠는지가 이 앞에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를 위한 목표인 거죠. 예. 그러면 목표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것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표현이 되면 그게 제가 제일 마지막에 배운 점과 진정성을 담아야 한다 그랬죠. 진정성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목표가 만들어졌어. 그럼 나 정말 이걸 이뤄야 돼. 진정성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진정성이 표현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했던 것 중에서 막 찾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멘토님의 조언 잘 새기면서 하반기 채용을 잘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오늘 순서 모두 다 진행을 해봤는데요. 지원 학생 오늘 함께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요? 그냥 모든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이 멘토님이 그냥 멘토님이 아니라 기업에서 나오신 진짜 그런 분같이 구체적으로 네. 다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기업에 대해 굉장히 아직은 많이 모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반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뭐 배우고 하면 되는 거고 워낙에 지원 학생도 잘하는 친구니까 그러니까요, 네. 땀을 흘려요. 덥네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MD직 지원자를 위해서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예, MD는 유통 전반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떠한 산업군인지 그에 대한 상품, 제품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CJ 프레쉬웨이 MD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